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화띠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1분기 주인공이 반도체였다면 2분기의 시작, 이제는 다른 친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간 소외됐던 친구들이 생존 신고를 하나둘씩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타이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반도체를 봐야 할지, 소외된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종목화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화띠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화띠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하단에 나오는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네. 주말에 또 동물원은 잘 다녀오셨나요? 아, 예, 정말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원숭이들은 재밌게 놀던가요? 예, 그렇고요. 일단 미세먼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당일에는 미세먼지가 없다고 나와서 일정을 오전에 잠시 취소했다가 오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오늘 또 벚꽃이 폈다라고 또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말은 또 벚꽃인가요? 이번 주말에는 개인적인 가족사가 있어서 놀러 나가지는 못하고요. 아, 제 가족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벚꽃이 활짝 만개한 이번 주 장을 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PC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도 그렇고 전년 대비도 그렇고 부합치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런 부담스러운 일정은 좀 해소가 됐고, 제가 이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상승 종목수가 조금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수가 확실히 좀 다분히 많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되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늘은 조금 분산돼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부터는 조금 순환이 되면서 조금 강세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조금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영래포 계좌에 좀 돈을 채워넣을 시기다 보니까 어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축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50%에서 200% 이상 상승한 종목이라든지 올해 1분기에만 100% 넘게 상승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오히려 그동안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밑에서부터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저 PBR 관련주들이 이에 속할까요? 저 PBR 종목들 중에서도 선별적이죠. 그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아예 다른 쪽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제
아시잖아요. 1월에는 이제 1분기에 한번 보게 되면 가는 놈만 간다. 그렇죠.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눌리면 또 그쪽에 잡았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반대다. 가는 종목들이 이제는 죽을 때가 됐고 완전히 죽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됐고 네. 오히려 좀 밑에서 이제서 수급이 좀 개선돼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별적으로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다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언박싱 종목에서도 좀 집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벌써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가 시작됐을 때 또 가는 종목만 가고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가지 않는다라는 걱정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 15분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유라테크고요. 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8,900원입니다. 9%대 밀려줬습니다. 3월 28일 날 최고가 11,600원까지 갔었다가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다고 결국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예.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세종으로 국회를 이전하겠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세종시에 본사를 둔 유라테크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예. 그렇게 직접적인 이슈가 또 영향이 있을까요? 앞으로? 예,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그 세종시 내에서 이제 어떤 그 회사가 네. 본사들이나 이런 곳에 네. 공장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수혜를 본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27일자로 이제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 뉴스가 네. 나오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주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보면은 이제 스팸 과다, 문자 과다, 스팸 과다로 인해서 네. 지금 이제 주의 종목이 걸린 상황인데, 근데 요 관련된 세종시 관련된 발언이요. 네. 이게 되게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연결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냥 반짝 테마성 어떤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게 기존에 앞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패턴들이 좀 그대로 저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네. 한번 반등을 주게 되면 그냥 반짝 뉴스를 받고 다시 눌리고 반짝 뉴스가 뜨면 또 단기간 오르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또 장기간 또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효성 있는 연속성 있는 모멘텀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유효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새로운 뉴스가 또 등장을 해주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응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8,500원까지 밀리게 됐을 때는 네. 좀 손절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도 사실 뭐 9,500원 위에서는 좀 매물대가 좀 세요. 매물이 굉장히 많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9,5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단기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라테크와 관련된 세종시로 국회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멘텀이 유지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목표가는 9,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불스님의 종목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5,36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왔는데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4,370원으로 종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0%대 상승했는데 이 샤오미가 만들었던 전기차 저도 굉장히 예. 탐이 나더라고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포르쉐의 타이칸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로 예, 그런 예. 차를 이제 구매하겠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예. 우리산업홀딩스가 또 이 중국의 샤오미와 또 연관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샤오미 전기차에 EV용 히터를 네. 납품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샤오미의 그 SU7이라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흥행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동사가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뉴스는 이제 밸류업에 대한 그런 기대도 같이 네. 가지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되게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PBR 자체가 지금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 가격상으로는 바닥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런 매물대들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한 1년, 2년, 지금 거의 한 3년치의 이
길이들인데 차트 길이들인데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줬지만 결국에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에 대한 EV용 히터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흥행 여부 때문에 이 3년 동안 이어왔었던 박스권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조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조금 나오게 돼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모멘텀이 나오게 됐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밸류업에 대해서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샤오미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네. 반짝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좀 가격적인 부담이 오히려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으로 봤을 때는 4,000원 이하로 깨졌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조정이 한참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나는 좀 밸류업 내용까지 조금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 샤오미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으면서 좀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5월까지 기다려보시다가 5월에 해당 내용이 나오고 나서 수정안이 나오고 나서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그때 정책 상황에 네. 맞게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수정안이 어떻게 조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좀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꼭 계속 관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산업 홀딩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DOU입니다. 42,500원 매수가시고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DOU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3만 9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신저점,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저점이 2월이에요. 27,05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3만 원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DOU?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면은 충분히 괜찮은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네. 그 종목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의 어떤 서비스 오픈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실적 업사이드에 대한 네.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출발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기대를 많이 받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 언택트 관련된 재료들이 조금 많이 좀 부각을 받을 때 네. 동사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이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공모가, 공모 프리미엄 대비 이제 상장 초반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지만 지금 공모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26,000원 구간입니다. 제가 한번 이게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요. 네. 자, 공모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이라고 좀 확실히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은 성장을 해서 올라갈 수 있고 업사이드 요소의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주가는 공모 가격 그대로까지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은 내려갈 폭보다는 상승할 폭이 저는 더 크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3년도 초에 있는 그 고점까지도 조금 노려보실만 해요. 6만원, 5만원까지는 충분히 조금 노려보실만 한데 네. 단기적으로 방향을 꺾어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단기적인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에 의존해서 조금 기다리면서 업사이드 밸류를 좀 소화해 나가면서 올라가는 좀 그림들을 기다리려면 조금 수익을 네. 크게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이제 상승 메리트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한 2분기, 3분기 내에서 조금 수익들을 좀 열심히 좀 챙기고 싶다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비용을 조금 낭비하시기보다는 좀 이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트렌드한 종목들을 좀 잘 선별을 해서 잡아서 네.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장기적으로 본다. 나는 한 1년 이상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5만 원까지는 저는 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는 시간 소유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신다라고 한다면 현금화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단가 대비 사실 조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이 기회비용을 살려가지고 지금 수익 보기 되게 좋은 시장이 저는 2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과감한 용기를 내신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또 이제 그런 기회의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OU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메이저님의 종목 삼양식품입니다. 1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32,500원에 매수하셨네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218,000원입니다.
삼양식품이야 뭐 워낙에 엄청 많이들 알고 있는 라면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또 소스 관련된 사업이 또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맞습니다. 뭐 예. 이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우선 가장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라면도 그렇고 뭐 네. 김밥 소스까지도 네. 해가지고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K팜뿐만 아니고 K푸드가 진짜 네. 큰 열풍을 불고 있거든요. K배터리도 있지만 지금 식품 쪽 종목들도 저는 전체적으로 그 밸류 대비 많이 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또 소비 여력이 좋지 않습니까? 네. 각국 중앙은행 어떤 그런 정책 내용을 이렇게 나왔었던 그 지표 내용을 봐도 네. 미국은 저축을 줄이고 소비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없었던 커다란 이제 실적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것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투자 개념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덩치가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네.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셔야지 맞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만약에 나는 조금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셨을 때는 24만 원 정도가 이제 단기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박스권 하단부죠. 이제 18만 5천 네. 원. 이 깨졌을 때 매크로발로 좀 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깨졌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지만 이왕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해서 네. 조금 수익을 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레벨업이 장기적으로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 2년, 3년 정도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맞고 만약에 난 그렇게 긴 호흡으로 볼 자신이 없다라고 네.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시청자분께서 제가 지금 짚어드린 가격대 한번 잘 보십시오. 18만 5천 원을 손절가, 24만 원을 단기 목표 효과로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양식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신도기현입니다. 5,60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에 매도가 가능할까요? 라고 해왔는데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 3월 14일이 저점 2,980원이었다가 그래도 애플의 공급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이 공시로 인해서 조금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차트를 보면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도기현의 예.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예, 우선 내용을 한번 먼저 좀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딥폰 사우디 ERG와 그 스마트 윈도우 생산 구축에 대한 MOU, 네. MOU 업무 협약입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뉴스로 최근에 이게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3월 25일에 상한가를 올라갔어요. 상한가를 올라갔는데 그 상한가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좀 다 흡수를 하는 듯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윗단에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위에 많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매물대를 쌀 한가만이라고 봤을 때 그 네. 아랫부분들을 툭툭 찌른 행위들은 쌀 가마니에 구멍을 하나씩 뚫어내는 겁니다. 바늘 갖다가. 그럼 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좋은 매집의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위치 하단부까지 올라가서 상한가로 홀딩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많은 물량들을 좀 흡수해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멘텀 길이보다는 어떤 기술적 대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기술적으로 박스권 하단 이탈인 3,600원이 깨지게 되면 손절 정리를 네. 해주시고요.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 매물대 중단부까지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6,000원까지 보시면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쟁과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찍으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도 주시고 계시니까 들어와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까 또 동물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예. 뭐 다음에는 뭐 더 좋은 데 가고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시장을 보니까 일단 4월 2분기가 이제 정말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주인공이 반도체였는데 예. 오늘은 살짝 다른 것 같았어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리오프닝 쪽이 또 꿈틀꿈틀합니다. 예. 뭐 화장품, 항공, 여행, 면세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올라오는 걸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 종목수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변수는 딱 그 영매포, 미국의 영매포 계좌 쪽에 자금을 채워넣는 기준은 그 이제 시장이 어떤 긴축에 대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유동성이 좀 축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 종목수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 반도체 쪽으로 좀 급격하게 쏠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순환매가 골고루 돌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특히 저점에서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우 우리가 좀 유익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서 말씀도 해주셨다시피 리오프닝 쪽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월도 매매를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전문가님. 예.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반도체 말고 그럼 어디 쪽으로 좀 적정하게 채우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테마를 네. 반도체 쪽에 그동안은 조금 많은 비중을 좀 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많이 가지 않았었던 쪽에 잘 분산을 해놓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5월에도 이슈가 있는 뭐 우주항공청이 또 개청이 됩니다. 5월에 거기 관련된 주식들도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우선적으로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리오프닝 쪽에서도 유독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과도하게 조금 밀렸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예를 들면 미용기기 쪽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쪽에서도 제가 1분기에는 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장비 쪽이라든지 소재 쪽은 또 낙폭이 그동안 또 과열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대비해서는 이 한 분기 정도는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전문가님이 굉장히 지금 많은 섹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우주항공, 리오프닝,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 낙폭 과대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고르는 방법이 있죠. 그게 이제 항상 어떤 시장에서도 네. 저희 기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돌아 올라갔을 때 그 신호를 가장 많이 잘 포착을 해주는 것이 네. 바로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럼 이 스마트 머니가 뭔지 좀 배워보고 싶은데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도 이 스마트 머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뭔가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정황이 포착이 됐을 때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창안한 기법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있습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주포들이 저가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따라타는 그런 기법이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을 때 일봉 차트상으로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같이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대부분의 그 패턴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기법들의 문제는 뭐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기법이 잘 안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매크로 변수나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자체는 주포들의 저가 매수를 잡는 이런 기법이기 때문에 정형화
정형화되어 있거나 패턴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이나 20년, 30년 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불변의 법칙 속에서 나온 기법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즉 주포들의 어떤 저점 개입을 잡아낸다라는 것은 그 해당 종목이 그 단기 사이클상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 사이클상의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뉴스,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선침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채택을 하는 방식은요. 내가 이제 정보와 재료를 제공을 받고 그 정보와 재료를 한번 내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모멘텀이 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다 긴 모멘텀을 갖지는 않습니다.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절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간을 이 모멘텀의 길이 여부에 판단을 하는데, 우리 스마트머니 기법은 전혀 그런 것에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정보와 재료가 오히려 제공이 되기 전에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안에서 잡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단기 추세선만 이탈을 했을 때 다 정리를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온 지 두 달이 안 됩니다. 두 달이 안 되는데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줬고, 또 100%가 넘는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도 많이 나와준 것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좀 잘 직접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서 한번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뉴스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기법인가요?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기 전에 어떤 이제 특수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알고리즘을 제가 이제 가격 데이터를 통계를 내가지고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재료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네.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놓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리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보시면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또 검증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받아가셔서 맞아요. 직접 한번 차트에 입혀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사실 뭐 백날 말만 해봤자 실제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 다 드릴 테니까 받아가서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 고민, 시장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팁까지 많이 주시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셨나요?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 있고요. 네. 너무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다 보니까 조금 전송을 조금 늦게 드리니까 네. 왜 빨리 안 주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 보내드립니다. 신청해주시면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노란톡방 제가 보니까 정말 저희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달라고 엄청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너무너무 좋은 기법인 건 알았는데 사실 약간 이해가 좀 안 갈 수가 있어요. 예, 예. 이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간단한데 되게 간단해서 좋습니다. 한번 포인트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요, 매수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뭐냐면 포착일 다음에 조정을 기다립니다. 조정을 기다렸을 때 포착 당일 저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 당일은 주포의 개입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입일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근데 포착이 되고 바로 날아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 예시 종목을 또 이야기를 드릴 건데 예시 종목처럼 포착 이후에 바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제 포착 당일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총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손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최고 장점은 손절 추세선은 짧아요. 그래서 손절은 짧게 나오는데 이제 스마트 머니는 애초에 저가에서 주포가 개입을 한다라는 이제 그것을 잡아내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일정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뀌었네요. 예, 오늘 가지고 온 예시 종목은 제가 항상 신성 델타테크를 네. 가지고 오는데 급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들 상당수가 이제 스마트머니에 포착이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에코앤드림이고요. 에코앤드림은 그 전구체 관련 대장주로 올해 초부터 굉장히 핫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이 상한가 갔날 기사가 나온 건데 요 보시면은 언제 이 기사가 처음 떴냐면 1월 12일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장 마감하고 떴는데 장중에 공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공시 내용을 오른편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신규 시설 투자 그러니까 증설에 1,800억 원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아래 보시면 이사회의 결정이래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날 이제 열렸던 거고 이날 결정을 한 건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투자 금액이 1,800억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자기 자본 대비 161.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이거를 이사회가 하루아침에 딱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규모거든요. 분명히 그 사전에 굉장히 많은 상의와 토의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알았다면 만약에 그 해당 주포라고 한다면 저는 사전 선취매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사전 선취매를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주포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할 수도 없고 이해관계자라고 특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들의 어떤 친척이라고도 특정을 할 수 없지만 주포들은 요 내용들을 사전에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 선취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것을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녹색 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뉴스 발생일은 1월 12일이라고 했죠? 스마트머니 신호는 그 하루 전날입니다. 1월 11일에 포착이 됩니다. 아무 뉴스가 없었어요. 이때는 아무 정보도 없었겠죠? 근데 그 바로 다음날 이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올라간 거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1월 11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즉,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면서 포착이 됐거든요. 즉, 이 뉴스, 이 이사회에 이런 내용이 확정될 것을 아는 내부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해 관계자가 될 수 있는 주포들이 사전 선취매가 1월 11일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포착을 한 날 내가 매수를 했다면 정보와 재료가 하루 제공이 되기 전에 먼저 잡았었던 것이고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이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고 급등이 나와주면서 2개월 만에 260%가 넘는 수익을 이렇게 기록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끝나셨나요? 아,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머니가 네. 좋다라는 거. 단기간 안에도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유튜브에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머니 기법이 뭔지, 그리고 예시 종목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전문가님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기법을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손절을 짧게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듣기만 해도 내가 적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써보시면 되시고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박성재 전문가에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빠지지 않고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서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토대로 우리 어떤 종목군들이 수익이 났는지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3월 6일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7만 800원이었고요. 시세가 8만 3,400원까지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17.8% 정도인데 이때 저희가 받았던 1차 목표가가 8만 원이었고요. 2차가 8만 5천 원이었던 예,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차까지는 안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2차까지 가져가 볼까요? 2차까지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자 나왔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 추천일이 조금 늦게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추천드릴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좀 늦게 추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7% 수익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 당일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거든요. 한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작년 10월부터 차트입니다. 어떤 흐름도 없이 그죠? 10월에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횡보로 쭉 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2월 7일에 정확하게 발생을 하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점에 개입, 주포들의 개입을 잡아낸 거죠.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의 시작일입니다. 시작일을 정확하게 잡아준 것이고요. 자, 보통 시작이 됐으면 주가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매집을 하는 행위들이 거래량이 늘면서 매집을 하는 행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뉴스들이 제공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형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들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포착 당일에는 너무 이제 언제 또 매집이 들어오고 올라갈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길 수 있어서 매집이 들어왔을 때 저는 보통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네. 그 구간 대비해서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그래도 20% 가까운 이게 대형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예, 매도 이렇게 나와줬고 여전히 저는 추세가 좋다고 보고요. 심지어 저희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그리고 추천을 드리고 나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었던 정보와 재료, 그러니까 뉴스가 두 가지 정도 재료가 또 등장을 했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올해 실적 성장 및 R&D와 M&A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직 여기에 대한 뉴스가 좀 대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염두에 둔 스마트 머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월에 AACR에서 면역항암제 2종을 비임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나왔었던 내용이 이 두 가지인데요. 사이러스 이제 카나프 공동 개발 항암제 후보 물질 도입 소식 이 부분과 앱티스와 프로젠. 이 프로젠이 이제 최대 주주가 유한양행입니다. 네, 유한양행인데 여기와 이제 이중표적 ADC를 개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ADC가 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전에 내부 관계자들 혹은 이 투자사들 이제 대주주잖아요. 다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선침매를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머니 신호에 포착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뒤에 한 달 뒤에 추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 정보와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유한양행을 통해서도 증명을 드렸습니다. 꼭 네.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목표가가 8만 5천 원이잖아요. 예. 여기까지 잡을지 아니면 조금 더 높게 볼지 여쭤봐도 될까요? 8만 5천 원이 만약에 돌파를 되게 되면은 네. 그때 제가 3차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조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 매집, 급등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지금 이 구간이 아직까지도 매집 구간일까요? 저는 그 매집의 구간이라고 좀 아직은 생각을 하는 네. 게 왜냐면 어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나서 매집이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터질 때는 굉장히 큰 재료들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재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세가 잡히게 되면 또 쭉쭉 올라가는 구간들이 맞아요.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매집의 구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아직까지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하셨고요. 2차 목표가 8만 5천 원 그대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굉장히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인데요. 예. 3월 8일 종목 파로사이 바이오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6,520원이고요. 시세가 21,2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수익률이 29% 가까이 나왔고요. 1차 목표가가 18,700원, 2차 21,000원, 3차 목표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2차까지는 달성을 했고 이 종목도 아직까지 3차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예, 예. 유지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게 18,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단기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보니까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던 게 좀 바닥권을 조금 기다가 이제서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이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이게 작년 12월부터 차트인데 별 흐름이 없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그죠? 그리고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매집 구간이 나오고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포착 매집 급등인데 제가 포착이 이제 2월 16일에 포착이 되고 3월 8일 정도 3월 6일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제가 3월 8일에 추천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자, 정보와 재료 아직 안 뜬 상황이었습니다. 안 뜬 상황에서 이제 3월 이제 중순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재료가 하나 뜨면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재료가 노출이 되기 전에 잡을 수 있다. 스마트머니 신호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통해서도 보여드린 거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사는 그 엔비디아와 의료 AI, 엔비디아의 의료 AI 그런 의료 AI에 대한 그런 내용과 같이 협업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 의료 AI 프로젝트를 굉장히 크게 세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측에서 거기에 대한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협업 중에 더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왔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었던 어떤 재료들이 이런 것들이 또 있었어요. PHI-101이라는 그 항암제의 임상 1상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전 선취매가 스마트머니가 잡아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고요. 우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AACR에서 항암제 파이프라인 두 건을 포스터 발표식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역시 엔비디아 쪽의 내용이 나왔어요.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의 확장 생성형 AI 툴킷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20가지가 넘는 모델들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 엔비디아와 직접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협업을 하고 있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보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사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업무협약 관계가 있는 양사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보도가 되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선침의 과정에서 우리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저는 잡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통해서도 진경을 드렸습니다. 좀 직접 받아가셔서 네. 저는 조금 사용을 해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리뷰 시간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그냥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 주시면 다 보내드리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청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방송 딱 켜신 분들은 아니 스마트머니가 뭐길래 자꾸 저 전문가가 받아가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스마트머니라는 게 정말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걸 배워놓으시면 조금 더 주식 같은 걸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거든요. 근데도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 받아가라 하시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받아가 보셔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럼 파로사이 바이오 18,000원이 깨지는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주가가 오늘이 19,04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거든요. 예.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 가능한가요? 추가 매집을 좀 그 초반에 제가 언급드렸을 때보다는 뭐 조금 적게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는 충분히 진입을 해봐도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 관련 그 모멘텀이 지금 이게 이번에 그 AI 모델들을 공개한 것으로만 끝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I 모멘텀 쪽에서도 그 의료 AI 쪽들이 오히려 그 반도체 쪽 대비해서 힘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바통을 또 이어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 나올 수 있는 재료들 제가 언급을 두 가지를 또 해드렸거든요. 네. 저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나서 저는 스마트머니가 똑똑한 돈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차 목표가도 당연하게 넘어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파로사이 바이오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늘의 언박싱 종목을 봐야 되는데 오늘 또 두 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뭐 제가 잘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주요 이평선대 위로 올라와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이거 따라 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괜찮나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공식에 되게 부합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내용부터 해가지고 차트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원택은 그 의료기기, 특히 이제 피부 미용 쪽 관련해가지고 여기 레이저 등을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지오가 가장 큰 재료예요. 이 올리지오가 태국 시장의 판매 목표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 이 올리지오 관련해서 판매량이 실제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앙에 대해서도 남미 지역에 인증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원택 아시아가 3월 29일 밤 태국에서 이 올리지오를 본격 론칭을 하고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리지오가 이제 적은 에너지로도 최대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는 장비로 소개가 됐고요. 올리지오의 시술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 본사가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태국에서만 올리지오를 250대 이상 판매를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고 실제로 그 원택 아시아가 설립 6개월 만에 발주량을 12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확장을 좀 해나갈 것이다 이런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상단부에 보면은 올리지오와 올리지오 팁에서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확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 업사이드, 그러니까 실적 업사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올리지오의 월 소모품 판매량, 이거는 올리지오 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모품 판매량은 작년 1분기에만 2만 1천 개, 2분기 2만 3천 개, 4분기에는 2만 6천 개. 그러니까 꾸준히 분기마다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사업 구조 모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를 팔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일회용 소모품까지도 같이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팁을 계속 판매를 하면 이제 장비를 하나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 팁에 대한 매출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확장 내용이라든지 장비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게 됐을 때 호재로 또 시장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선침해가 스마트 머니에 걸린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라비앙에 대해서 미국의 FDA의 인증을 받았어요. 작년에 실제로 받았고 이 라비앙에 대한 현재 칠레, 이제 아르헨티나 등의 이제 남미 쪽에서도 인증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미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라비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리지오 다음이에요. 단일 품목으로는 18%. 굉장히 매출이 커요. 그러니까 원택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가장 매출 비중이 큰 쪽에서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남미 시장 확장, 여기 인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스마트 머니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앞두고 이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머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제가 이제 압축을 한 거예요. 1월 달부터 차트를 압축을 해서 보는 건데 3월 18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포착 전일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하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착일로부터 우상향으로 바뀌고 거래량들이 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포의 저가 개입은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착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매집 급등입니다. 그래서 매집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택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예. 네, 원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집 구간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고요. 잠시 뒤에 매수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오늘은 되게 좀 저한테 생소한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두 번째 종목이 바로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종목인데 작년 대비 지금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정말 지금 저점에서 돌아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멘텀들도 좋은 게 조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뭐 리튬 테마에 힘입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우선 그 다이나믹 디자인은 타이어 금형 및 제작기계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고객사인 GT타이어와 협력을 확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도 투자가 했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또 부각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켈 가격이 바닥으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동사의 매출 비중은 대부분 다 이제 타이어 금형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게 하나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다이나믹 디자인은 세계 6위 타이어 제조회사인 피렐리의 전략 공급사로도 선정된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15위의 타이어 제조회사인 GT 타이어와
최근에 대한 그 사업 인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 최근 지지타이어 임직원을 한국 본사에 초청을 해서 다이나믹 디자인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일정을 공유를 해서 타이어 몰드 공급 물량 확대 또 향후 사업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동사가 굉장히 지금 많은 고객사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의 현지 신규 공장이 완공이 되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타이어 금형 공급자로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를 하고 향후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로서의 사업 확대도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사업의 확대 여기에 대해 이제 금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이어 금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모멘텀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24년도부터 글로벌 수주량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서 보고 여기에 대한 이제 협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 논의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선침해가 스마트머니에 잡힌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은 2022년도부터 타이어 몰딩 사업과 함께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니켈에 대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니켈 광산을 소유를 한 기업에, 지분 10%나 확보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매장량이 니켈이 450만 톤 정도 그 광산에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투자를 한 지분 10% 확보한 이 투자사를 통해서 이 니켈 물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니켈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니켈 가격 차트입니다. 이게 니켈 가격 차트인데 이 빨간 선이 니켈 가격 차트고요. 이 파란 선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 선이 이 10년 가격 평균선입니다. 10년 가격 평균선인데 제가 왜 이게 니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10년 저점선까지 떨어졌어요. 평균선까지. 그래서 저는 저점이라고 보는 게 과거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18년도, 19년도랑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이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6%까지 올라왔어요. 점유 시장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20%, 30% 60%, 70%, 100%를 향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 니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5년 전에 어떤 10년 평균선보다 밑에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니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어떤 그 지정학적 이슈를 통해서 공급망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평균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니켈 가격도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3월 19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후에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이나믹 디자인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조금 중장기로 봐도 저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굉장히 매력적인 두 종목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분기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